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도산공원에 신상 한우 오마카세가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오픈할 때부터 알고 있는 곳이긴 했어요. 왜냐면 인스타에 갑자기 뜨더라고요. 이런 사진들을 봤는데 딱 봐도 특이하죠? 이게 겐시야끼라고 일본식 화덕구이인데 생선을 꼬챙이에 끼워서 원시적으로 구워먹는 뭐 그런 걸 말한대요. 여기는 바로 우모크라고 2플러스 BMS 넘버9 한우와 훈연 등 다양한 요리법을 재해석한 음식이 제공된다고 하고요. 초장부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신사동 압구정 부근에서 오마카세 가격이 10만원 아래라는 겁니다. 주변 오마카세 가격만 봐도 가격이 후덜덜해서 그에 비하니까 10만원 이하의 가격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우모크의 가격은 인당 95,000원인데요. 여기에 콜키즈 프리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산공원 바로 근처에 있고 차를 가져오실 경우 발렛 서비스 되는데 비용은 5,000원이에요. 발렛 직원분들이 매장 입구까지 안내해주시고 친절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입구가 있는데 지하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모크는 런치는 운영하지 않고 디너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쯤에 드실 텐데 1, 2부 시작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을 애매하게 피해간 것 같아요. 좀 일찍 도착해서 룸에서 대기했는데 룸은 또 가격이 다릅니다. 카운터 가격의 2배 정도인 18만원이더라고요. 룸에는 아예 미니 화로가 있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음식이 조리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고 음식도 카운터보다 더 많이 나와요. 홀에는 디귿자로 된 카운터석 안에 화로가 있는데 화로 바로 위에 연기를 빨아들일 큰 환풍구가 또 있어요. 앉아있으면 훈연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럼 바로 우모크의 한우 오마카세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져온 술은 있는지 주류는 필요한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날 아주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있다고요. 자리 세팅은 정갈하고 물병을 인당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곁들일 반찬은 궁채무침이랑 열무김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세 가지 한입 음식인데요. 플레이팅이 화려해서 시선을 확 잡아 끌죠. 타락죽과 홍새우, 육회 타르트인데 방금 말씀드린 순서로 먹으면 돼요. 타락죽은 쌀과 우유로 만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죽입니다. 아래는 잘게 썰은 고구마 말랭이도 들어있어서 중간중간 쫀득한 식감도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타락죽은 점도가 상당히 되직해서 첫 음식으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었고 다음으로는 직접 튀긴 김부각 위에 홍새우로 만든 타르타르 그리고 맨 위에는 모가채를 올렸습니다. 홍새우의 부드러운 식감과 새콤달콤 산뜻한 양념에 감칠맛 도는 이 간이 혀에 착착 달라붙어서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육회 타르트인데 위에는 커피크림이랑 헤이즐넛 그리고 직접 말린 육포를 갈아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커피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커피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런지 이 조합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타르트지가 두툼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퍽퍽한 식감이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안이 되게 촉촉해서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 음식은 되게 화려해서 기대감이 컸지만 맛은 그만큼까지는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어 세비체인데요. 광어 아래의 하얀색 소스는 가스오브시를 우려서 만든 가스오 크림 소스이고 초록색 오일은 깻잎과 딜을 이용했고 위에 올라간 잎은 완두 순입니다. 가스오 소스는 가스오 맛을 느끼기는 어렵고 약간 그 사워크림 같은 단맛 없이 살짝 산미가 도는 맛이에요. 광어에 듬뿍 찍어서 먹으니까 입맛을 확 돋워주더라고요. 3일 숙성한 광어는 찰기도 좋고 쫀득해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시원하게 나와서 신선함이 더욱 느껴지는 기분 좋은 온도였어요. 이 메뉴는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섭살로 만든 떡갈비예요. 위에 소복히 쌓인 눈 같은 건 양젖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고요. 옆에 토마토는 가운데 화덕에서 원시구이 방식으로 구운 토마토인데 떡갈비 다 먹고 입가심으로 토마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떡갈비 구울 때 내부에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눈도 따갑고 실내가 뿌예서 셰프님한테 혹시 이 연기는 원래 이렇게 많이 나냐고 여쭤보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오늘이 유독 연기가 많은 날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보다 먼저 다녀온 지인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지인은 연기를 전혀 못 느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간 날이 유독 그랬나봐요. 여튼 이 떡갈비는 짭짤하게 간이 있는 편이거든요. 씹으면 육즙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흰쌀밥에 딱 올려먹고 싶은 그 맛이었어요. 이쯤 되면 반찬이 땡기는데 이 줄기상추 무침이 간도 잘 됐고 통통해서 씹는 맛이 좋아요. 그에 비해서 열무김치는 맛이 약한 편이었고요. 엎진쌀입니다. 엎진쌀은 근육과 지방이 층을 이루고 있는 부위인데 쫄깃한 식감과 함께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좋은 부위예요. 통으로 썰어서 이렇게 대왕토치로 단면을 한 번 더 익힌 뒤에 당귀 겉절이와 함께 나왔어요.
딱 봐도 지방이 많아 보이는데 예상대로 한 입 먹으면 기름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는 덜 익히면 질겅거릴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았고 탱글탱글 쫄깃한 식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위 자체가 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먹으면 좀 오래 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작게 잘라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는 녹진한 고소함이 느껴지고 옆에 있는 당귀 겉절이가 알싸한 맛이 있어서 고기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때쯤 탄산수를 시켰는데 아니 잔이 너무 크고 무거운 와인잔이 나와서 마실 때 좀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체리나무로 훈연한 안심과 화이트라구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먹을 때는 라구 소스를 안심에 얹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안심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소금 하나면 이대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안심은 이 결 좀 보세요. 속까지 아주 잘 익었고 고기가 연한데 은근한 쫀득함까지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또 고기에서 훈연향도 나니까 색다르네요. 파스타는 앞에서 바로 만들어 주시는데 단시간에 뚝딱 완성이 되긴 했지만 고기의 풍미도 잘 느껴지고 꾸덕한 크림의 맛도 좋았습니다. 중간에 클렌저로 감귤 그라니타가 나오고 메인인 체끝등심 스테이크예요. 스모크치즈가 들어간 감자 피레와 겨울 순무로 담근 피클, 꽈리고추구이가 가니쉬로 나왔고 소스는 막걸리를 넣어서 만든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좀 전에 안심도 맛있었지만 원탑은 체끝이네요. 괜히 메인이 아니네. 고기의 풍미와 향, 그리고 고기에서 나오는 감칠맛까지 전부 좋았거든요. 이 막걸리 소스는 진짜 마지막에 누룩향이 미세하게 나서 독특했고요. 이제 메뉴에 브레드라고 써져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직접 만든 크로아상 안에 아까 화덕에서 구워낸 베이컨 그리고 사우어크라우트를 넣은 샌드위치예요. 손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장갑을 같이 줬는데 손가락만 씌울 수 있는 핑거냅이네요. 크로아상에서는 버터 맛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안에 베이컨은 짜지도 않고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양배추 절임이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하더라고요. 궁채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넣어 먹어봤는데 고소함에 짭짤함까지 가미되니까 더 맛있긴 했습니다. 반절은 그냥 드시고 나머지 반절은 궁채에서 넣어 드셔보세요. 식사로는 푸짐한 반상이 나왔는데요. 도미 솥밥과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 그리고 콩잎 무침, 달래 간장과 김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소고기 뭇국은 저기 화덕에 있는 양동이 냄비 같은 거에서 덜어주는데 시강 장난 아니에요. 색다르고 좋은데요? 이 솥밥은 생선의 비린내도 감소시키고 향을 입히기 위해서 참나무 훈연을 했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보는 재미를 줍니다. 밥에는 간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기호에 맞게 간장에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셨고 저는 솥밥이라서 쫀득하고 탱탱한 고슬고슬한 밥을 기대했는데 푹 삶아진 밥알같이 도미와 함께 부드럽게 뭉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밥은 김에 달래장 넣고 싸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은 되게 달았는데 이게 설탕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단맛이 아니라 문화 양파에서 우러나오는 그 깔끔한 단맛이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구운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차까지 나오면 식사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모크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한우 오마카세답게 고기 퀄리티나 굽기가 좋았고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식사 양은 마지막에 도미솥밥이 리필되기도 하고 항상 푸짐하게 나오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 만약 여기에 술까지 드시는 분들은 완전 배부르실 것 같습니다. 또 직원분들의 세심한 서비스, 반찬 그릇이 비어져 있다거나 그릇이 더러워졌다거나 그러면 계속 채워주고 닦아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음식은 입에 맞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여쭤보시고 다들 너무 친절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제가 방문한 날은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도 맵고 옷에 냄새가 다 배가지고 집에 갈 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이날만 유독 그랬다곤 하지만 애초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강남구청역에 있는 수목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거래요. 어쩐지 콜키즈 프레인 것도 그렇고 듣고 보니까 수목당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음식이 되게 화려하고 예뻐서 SNS에 최적화된 그런 느낌도요. 그런데 우모크가 식사를 한 번에 18명이 동시에 시작하는 시스템이라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프라이빗한 오마카세를 생각하셨다면 생각했던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솥밥이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동네에서 가격과 맛 그리고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